여러분, 오늘은 주말이라 부모님과 한방도시 제천에 왔는데요. 제천 시민들이 적극 추천한 카페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와봤습니다. 바로 제천 모산동에 위치한 카페 W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요. 공부를 여행처럼 즐기자. 여러분, 저와 함께 즐겨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가가시! 는 제천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나오는 비행장이 훤히 보이는 건물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방의 도시인 만큼 수제 한방차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와 옷도 팔고 있는데요. 여기는 카페인가요? 패션샵인가요? 큰 백화점이 없는 중소도시의 특성 때문에 평소 패션에 관심을 가지신 사장님께서 특별히 카페와 함께 같이 운영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주문을 해볼까요? 사장님, 저희 부모님께 한방차 추천 좀 해주세요. 네, 고마사님. 제가 직접 만든데 추차가 유명한데 한번 먹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추차 도장과 핫초코 한 잔 주세요. 와우! 대추차의 비주얼이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왜 제천 시민들이 적극 추천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카페 구경은 그만하고 저는 핫초코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30분 공부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언니 오빠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공부는 공부방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매일 방에서 공부하는 영상만 올리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오면 여행 와서 공부하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제천 W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태 공부왕 채널의 구독자분께는 서비스를 많이 해드릴 테니 꼭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